진짜 모르는 거야? 1999년 문제가 있는데 저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임진왜란 몇 년도에 터졌어요? 요즘은 네이버 웹툰을 봐도 임진왜란 나오지 않나요? 그잖아, 그 뭐냐 저. 뭐 그러한. 그리고 지금 게임 시간으로 지금 몇 년도예요? 그거 두 개 비교하면은 지금 왜 이순신이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 나 양반 죽여서 미치겠네 이제. 여기서 양반이 잡히면 어떻게 하냐. 지금 게임 시간으로 1560 뭐냐 68년입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여기서 양반이 잡혀보면 어떡해. 허허. 저 뭐야, 도쿠가 어디갔어? 야 도쿠가 어디갔어? 야 정찰도 갔다 와봐. 뭔 일이야 저거. 가봐! 도쿠가 안 보이잖아! 건물에 있네. 다음 턴에 저거 민다잉? 와, 잠시만 막힌다. 길이 막힌다. 문제가 있다. 길이 막힌다. 미치겠네. 여기서 길이 막혀보면 안 되는데. 어디로도 진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을 크게 쳐야 된단 말이야. 잠만 저장하고 이번엔 좀 이제부터는 전쟁을 좀 길게 쳐야 돼. 가자. 때는 무조건 궁수입니다. 그보다 좋은 전술은 없어. 전쟁은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전쟁이야.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게 전쟁 잘 치는 법이야. 가장 저예산을 때려 넣어서 가장 고효율을 낸다. 그게 바로 전쟁이다. 親の心情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 敵は米俵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 逃げ場はない。 自らの血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 誰が武田の大将か長い間分からなかったが、 はたと気がついた。率いるは誰でもいいのだ。軍全体が間抜けゆえ大将など必要ない。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いざ勝利に向かって前進。我が心は敵の滅亡に捧げん。
오누시라모 시타가에! 시작하자. 준비하라. 전군 진군하라. 갑시다. 시작합시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저쪽에 저 다케타 빨갱이들을 치우는 거예요. 전군 진군 출두요! 저도 방금 렉 걸렸을 때 튕길까 싶어 조마조마 했어요. 어사 출두요. 전군 발포! 그냥 도망치는 것을 추천하네. 대학교에서 C 플러스. 아니야 B 줄게, B 마이너스 줄게. 아니야 B 줄게. D 플. 잠못에서 A 줄게. 자, 이제 성문을 열 때다. 전군. 성문 열 준비를 하라. 대기. 오늘도 저분들의 사정거리는 안 되고요. 기마공수 배치. 이동.
준비하시고.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아, 이건 때가 아니야. 좀만 기다려야 돼. 약간 뒤로 당겨서 정렬. 뭔가 수능생과 대학교를 얘기하니 뭔가 웃기네. 아, 그래. 준비 끝. 자, 44초 남았습니다. 고객님, 선물 제대로 보내드릴게요.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반갑습니다, 고객님들. 자, 조금만 더 앞으로. 토노, 전시します. 자, 김치. 전군. 아, 지도빙 살이 났다. 에라이, 빌어먹을! 진압! 자, 다시 신형 잡고. 자, 몽땅 쓸어버립시다. 야, 다케타 역시 뭐냐, 기마대로 달려오네. 기마병으로 막 달리시는구만. 기마병으로 그냥 막 달려오시는구만. 발빠른 기마대로 말이야. 일단은 모르겠으니 쏩시다. 자, 한 단계 땡기고. 야들을 한 단계 올리고. 이제 성 안에 있는 놈들을 없앱시다. 이 친구들. 이제 저 친구들 없앨 거예요. 야, 또 성문 열고 나오나? 됐어. 저 기마대 반파시켰으니까 이제 다시는 기마대를 만날 일은 없어. 자, 준비하시고.
이게 갑사관이 정도 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기술을 쓸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친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케나타나 사무라이가 마음에 안 들어.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아이 뭐 죽창 옆에까지 나올 일은 아니고. 자 여기도 계시네. 쏴라. 순삭. 새까맣게 날라온다. 스톱! 뭔 일이 있었나? 야, 땀 많다 여기. 이거 괜찮네. 쏴라. 야, 설마 각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가? 다시 재정비. 자, 재정비하고 이번에는 브라우살로 저쪽 성벽을 날릴 거야. 성벽에 좀 많이 맞아야겠더라고요. 쏘세요. 전군 발포! 초토화 전술. 이것이 바로 비행국이에요. 초토화 전술. 자, 이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 팡팡팡 날아갈 거예요. 팡! 성벽 궁병대 클리어! 방금 빔 같은 게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입니다. 절대로 아무런 무언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지우자. 세상에서 다 깨달은 이름을. 준비하시고. 야들은 뭐야? 도망가는 거야? 쏘세요. 내가 이 성의 성주야. 이게 우리 다케타 가문의 자랑스러워. 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잘 안 들리네요. 뭔 말 했니? 몰라, 여기가 시끄러워서 말이지. 잘 안 들렸어. 중간에 기마병만 안 끼었어도 씨 그냥 사라지는데 야들은. 자들은 뭐야? 왜 도망가 갑자기? 견문색잼. 더 재밌는 거는 이것도 돼. 이게 여기 앞에 성벽이잖아요. 반대편 성벽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되더라고. 야들은 분명히 앞에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앞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아군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위를 보면은 뭐가 새감이 날라와. 갑자기 뒤에서 화살이 날라온다. 눈물 나는 거지. 자기들은 앞만 보고 있는데 뒤에서 화살이 날라와.
조선의 궁술은 세계 제일. 아시겠습니까? 조선의 활은 세계 제일입니다. 야들 뭐야? 자, 성벽 초토화. 자, 이제 야들 할 일은 끝났어. 감사 수고했다. 잔당 처리부 갔다와. 갔다와. 잔당을 처리하라. 깔끔하게. 가자. 자, 가면서 화살 몇 번 하는 기본. 조선국 뭐냐 기병대 좀 되려면은 달리면서 활 쏘는 건 기본이지. 반갑습니다. 야, 얘 죽은 말봐. 갑사 명령 들어라. 야들 쏴. 서정관 얘들아, 갑사를 다시 원래 위치에 배치해야겠구만. 전마들 쏴야돼. 저격해야 된다. 왜냐, 저격하면은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야, 진영 잡고 있는 창병한테 기병이 돌격하는 건 미친 짓이야. 갑사 준비, 갑사 준비, 갑사 준비, 갑사 준비, 갑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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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빨리 정렬해. 바로 쏜다. 이마는 뭐야? 준비됐나? 정렬! 자, 눈치 보고 적당히 보고. 야, 두 명이고. 야, 열아홉 명. 이마들 쏴야 돼. 600명 쏴! 자, 기마들 빠져. 활날 나온다. 기마들 빠져. 괜히 죽기 싫으면. 자, 기마들 혼살같이 빠지고 활이 들어간다. 전 가려고, 아군에 가려갖고 쏘기가 애매하긴 한데. 공수 사격 중지. 아니야, 전마들까지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빨리 없애자고. 오케이, 사격 중지. 탈수 보내서 저기 점령해. 깃발 내리고 이성 뺏고 끝낸다.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한다. 자, 다케타 가문의 깃발을 내려버립시다. 조선 마녀묘장 3 내일 제대인 개이득. 근데 문제는 전쟁 터짐.
전쟁 터져서 뭐냐 다시 군대 가야 되는 이 얘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깃발을 내려라. 이 얼마나 훌륭한 깃발인가. 야, 조선군 깃발 멋있지 않나? 승리! 야, 600명으로 적군 700명 성을 먹었네? 아, 7,000명? 땡큐! 맛있게 먹는다. 먹어 치운다. 자, 상황 해결됐고. 여기는, 어차피 뭐 정예군이고 뭐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깨. 가볍게! 27,000명이다. 27,000명. 3개사단, 3개사단. 27,000명이라고. 전마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지. 뭐야 저거? 일부 당신 유닛이 배신해서 전장에서 당신에게 적대할 것이라고? 이건 뭔 소리야? 뭐야 이 배신자는? 야 뭐야 배신자다! 안도가 배신을 했다. 맞네, 다케타 아스시모네 치카 후계자 맞네. 배신자 놈의 새끼, 내가 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배신자지. 산조이다시마시타. 전반도 쓸어버려야겠구만. 일단 사바나 애기를 성은 대충 먹고. 이 남자는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장군의 충성심 관리는 필수적인 일이 언제나 고려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 가장 처음 있는 일이다. 황당하군. 와가 카타나와 토노노 모노. 야, 뭔데? 토노노 고즈이 노 마마니. 역시 장군을 보내면 안 돼. 이츠데모 타다카이마쓰. 배신자라. 조선의 불.. 뭐냐 조선이 배신하니까 뭔가 옷이 더 멋져지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여기 막 문양도 생기고 뭐 더 멋진 것 같은데 뭐지? 배신자 뭐지 오크인 배신자는? 사단 절반을 통째로 들고 날랐네? 안도 정말 일본 출신 맞다 싶다. 아마 맞을 거야 정말. 일본 출신이다 싶다. 뭐야 이건 또? 뭐야? 우리 무역 거점을 건드려.
잠만. 숙청을 들라. 숙청을 들라. 숙청이야 이거. 수청 뭐더라 그 씨. 기억이 안 나네. 게임이 가면 갈수록 하드코어해지고 있다. 정신 나간 난이도로 바뀌고 있어. 쓰러! 튀긴다. 야 잡아라 저거. 저놈 잡아라 저거. 안되겠다 저거. 저 배신자는 죽은 분이란 걸 머리에 똑같이 박아주마. 배신자는 죽은 분! 야 니가 뭔데 삼계사단 이기려고 들어? 수청 아닌가? 수청? 수청? 몰라 어쨌든 그거는 머리에 내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그런대로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그건 내 알바 아니잖아 그거. 일단 저 포위 받고 자 지원군 하나 불러서 해결하자고.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안에? 와 안에 호로코 투석기까지 있어. 여기가 뭐 다 개다 수도라도 되나? 저 반란군 놈을 때려잡는다 내가. 어떠한 수를 써서든 내가 반란군 놈 때려잡는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반란군 진지 점령하고 다시 재점령하고 반란 선동 말고 사기 진 뭐냐 군대 사기 깎아. 실패했군. 보자 본토 병력 생산 얼마 정도 진행됐지? 제법 생산된건가 보구만.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더 있어야 돼 병사가.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 우리가 그때 일본 쳐들어갔을 때 15만 이끌고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15만인가? 한 그 정도 이끌고 왔는데 거기에 그 근접할 정도의 병사를 다시 한번 이끌고 내려가면은 우리는 그냥 일본을 밀을 수 있다. 진짜 한 사단 7개? 12개? 처음에 우리 진군할 때 사단 한 12개 정도 끌고 가지 않았나? 쭉 밀고 가죠, 쭉. 그래갖고 그걸 반동받아서 그냥 밀고 갔으니까. 15만. 사단이 15개인가, 16개인가 해가 베테아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일본 앞 다 부수고 지금 남은 사단이 한 6개 사단 정도 남았네. 6만 정도 남았네. 씨, 9만이 죽었어. 얼마나 전쟁을 친 거야. 그니까 9만이 죽은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성수비군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충분히 그거 하지. 본전 뽑았지. 일단은 여기를 보고 싶긴 한데